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벌써 만대를 정해놓고 이를 향하시나이다. 피조물 아담은 실패했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창조하여 영혼도 육체도 세상도 아버지께 영광을 싣는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시고 영원 무궁세에 가서 함께 동거 동락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태산을 넘어가는 길에서 사탄들은 최후로 발악하고 야곱은 심히 미약하여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군선사 같이 하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잘 고난의 풀무로 통과해서 참고 견디게 해서 시온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사 싸우니 이 아침도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이 곧 우리가 갈 길이요. 이 길을 통과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투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이제 유대나라는 국권이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넘어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바벨론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집에 아들들을 들어서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데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생명은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명령만 내리면 복종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잡아갑니다. 그래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가야 됩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종들은 제대로 살질 못해서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택해줬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면은 성령께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옥에도 가야 되고 세매도 빠뜨리고 또 감금도 되고 또 28장에서 하나야가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꺾었잖아요. 나무 멍에를 사명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은 쇠멍에를 메워줬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타인보다 얼굴이 상하고 오늘까지 싸우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선악과 때문에 우리 형님들도 구약의 종들도 똑같은 걸음을 걸어왔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수치스럽지만 사실은 나중에 신창조 받으면 영광스러워요. 그 고난의 풀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새 일성과도 불렀고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에 똑같은 나무가 많지만은 목수의 눈에 드는 것은 잘라다가 다듬습니다. 그 목수가 버린 나무는 장작개비입니다. 장작개비도 사명이 있어요. 군불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아파요? 아프지. 그리고 고난이란 것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고난 받을 것도 안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 속에 들어가야 고난도 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손해요, 유익이요. 유익이래? 그 고난 하면 도망가. 고난 받기 싫어서. 그렇게
고난의 고난을 걷어보는 거지요. 시편 119편 67절에 우리 대표 믿음의 조상은 다윗입니다. 구약에 바로 예수님 가는 길인데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주셔서 잘난 사람 많지만 하나님 다 버리고 저 베들렘 산골짜기 이세 집에 여덟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버지도 몰랐어요. 형님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게 사탄이가 집중 공격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입에서 시편이 70%가 나왔어요. 그래 시편 읽어보고 나하고 딱 맞으면요 왕권 받는 거고요. 시편 보니까 영 기분 나쁜 무슨 뭐 고난의 풀무요 무슨 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뭐 지붕 위에 참새가 뜯고 무슨 부엉이가 뜯고 막 도무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송아지 강 건너갔어요. 예? 축복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요시아 집에 마귀가 집중 공격하니까 요시아는 참 의로운 최고 왕입니다. 하나님이 극찬했어요. 과거에도 미래도 요시아 같은 왕이 없다는 거지요. 참 성령 충만으로 우상 철폐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사탄이가 화가 나니까 그 집에 집중으로 공격하니까요 아들 놈들은 모조리 못쓰게 생겼어요. 아들도 손자도 다 잡혀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나 결론이 나왔어요. 할 말 없죠. 그러면 넘어져도 일으키는 것이 구원인데 그래서 7전 8기입니다. 100% 넘어져도 하나님은 택함을 안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땅의 왕을 삼았는데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왕을 삼았어요. 그게 식민지요. 식민지.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 36년 했잖아요. 요즘 일본이 미쳐가지고 허술하잖아요. 과거 역사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지만은 이 책에 기록됐는데 2절에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미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지요. 이 지구도 자기게 됐지요. 세상 임금이지요. 그 땅에 사는 사람도 마귀가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을 줬지만은 예수 오기 전에는 마귀가 잡히지 않고 마귀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특별히 뽑아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겨요. 솔로몬 왕부터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솔로몬이가 넘어진 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어. 솔로몬이 너무 많이 가졌어. 탈이요. 부귀양을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못 내게요. 마귀는 부귀양을 좋아하거든요. 부가 또 부자 된다 하면 좋다는 거예요. 네, 지혜도 최고자요. 영광도 최고자인데 강대국도 덤벼듭니다. 애굽의 딸이 옵니다. 바로의 딸이 시집 온답니다. 많은 돈을 걸머쥐고 온답니다. 그게 남자가 여자도 좋고 돈도 좋은데 안 가겠습니까? 예?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솔로몬이다 그 말이요. 구약의 성경 역사에 등장된 인물들이 바로 야곱들입니다. 야곱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리레 경주인데 1번부터 막 쓰러집니다. 아담부터 막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제일 끝에 와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수들이 쓰러졌어도 제일 막냉이가 이기면요. 다 이김이 되는 거예요. 리레 경주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고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만 인도자고 예수가 왕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응? 아니, 언제는 싫다고 버리고 옥에 가두고 이 셈에 빠뜨리면서 급하면 또 기도하라고. 그 인간이 참 얄팍해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드기야는 급할 때는 선지를 찾아봐요. 안 급하면은 안 찾아요. 그게 인본주의요. 기회주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안 섬기는 게 죄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택했지. 하나님 이용하라고. 하나님은 부자방매입니까? 어?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세요. 멀쩡한 사람 없어요. 다 아픈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멀쩡하면 안 와. 돈 벌어먹기 바빠. 살기 바빠. 근데 병드니까 돈도 못 버니까 할 수 없이 병원가. 병원간이 의사가 안 된다 해. 6개월 못 산다 해. 그렇게 할렐루야 서론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많이 권쳐요. 회개하고. 근데 많이 죽기도 해요. 자,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아직 안 갇혔어요. 바로의 군대가, 자, 남쪽의 강대국 애굽이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작정상 후퇴입니다. 소문이 들리기를 남쪽에서 애굽의 군대가 온대.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미 잡아먹었고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바벨론 군대가 예시적으로 물러섭니다. 지금도 미국과 소련이 밀고 당기고, 중공도 사이에 끼어서 북한과 밀고 당기고, 김정은이는 자꾸 미사일을 쏴붙이고 돈도 없는 것이 공포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지에게 왔는데,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지 애굽의 도움이 아니다. 애굽은 도울 힘이 없다. 이사야 30장 31장에 애굽의 사람은 상한 갈대다. 또 에스겔 29장에 그랬죠. 애굽은 팔이 부러졌다. 오른쪽 팔, 왼쪽 팔이 다 부러져서 총을 쏠 수 없다. 자,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러니까 오늘 자본주의의 종말, 검역말의 종말, 북방에 끌려가잖아요. 그럼 북방의 종말, 이사 18장의 기호만 보면은 다 항복하고 시온산으로 예물 보따리도 온다 그랬죠. 그게 5개월 끝에. 그 최후의 승리는 애굽 땅 중앙계단 한 구원자. 예?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모세같이 실백강하게 쓴다는 거죠. 그 힘든응도 안 되고 일곱 명으로 된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머리돌 다림줄은 세계를 구원하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1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사르리라. 기가 막히죠. 애굽의 강대국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에스겔 17장에 시드기야가 아주 가는 포도나무인데 연약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어요. 근데 애굽이 도와주려 해도 팔이 부러진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심판을 70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 피로상 교회도 심판한다고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서 측량 받는 사람이 있고 성전 방마당은 측량을 안 한다 했어요. 그 예수님의 성전의 머리인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측량을 받고 예수를 알고 믿고 언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해도 믿어도 실제로 생활이 안 따라가면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스스로 속여.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폐역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가 아니면요, 강권 역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거 나그네 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결국은 공로제 갑니다. 갔죠? 안 간 사람 있어요? 정주영 회장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영혼은? 지옥 갔지요? 육체는? 공로제 갔죠? 그, 이코스 한다, 이코스 자동차 끌고 갔어요? 에코스? 응? 그 고급 자동차, 승용차? 응? 못 가져갔지요? 그러면 10원 회장 손에 들고 가세요? 정 회장이, 왕 회장이 손에 돈 한 푼 있냐고요? 다 썩었는데 뭐 돈이 필요한 얘기야.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애통의 소리가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애곡의 소리가 진동한다는 것은 헛살았다는 거죠. 잘못 살았다. 그렇게 애굽의 길을 갔다 이 말이죠. 불탈 것을. 그 솔로몬도 그렇게 살다가 그 자자손손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약을 우리 거울이에요. 구약을 보고 그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포기해야 됩니다.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허사다. 마태 16장 24절.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안팎을 다 보고 있어요. 안도 박도 알아요. 그 명심보감 이런 말 있잖아요. 암실 기심이라도 암실, 암실은 빛이 없어요. 그 사진관에 가면 암실이 있습니다. 필름을 제작합니다. 거기서 필름을 사진을 찍어서 필름 암실에서 뽑아서 현상합니다. 필름 현상. 그 현상약 정착제 이렇게 현상 나도 해봤지만 재밌어요. 응? 현상하고 그럼 인화제에 놓고 필름을 인화합니다. 빛을 비춰서 복수합니다. 그 강도를 맞춰야 돼요. 너무 많이 구우면 까매지고 너무 적게 구우면 하얘지고 그 적당하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암실 기심. 아무리 캄캄한 밤중에서 기심 자기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목은 신의 눈은 하나님 신자 눈목자 신목은 여전이다. 같을 여자 번개전자 번개와 같다. 번개 알아요? 번개 아무나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까? 천둥해 병에 치지. 근데 얼마나 그 빛이 빠르냐. 뭐 지구로 7바퀴 반도인데 누가 죄 받는지 잘 알아. 빠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속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눈은 번개빛 같다. 그 지하실에도 번개빛이 빛이 들어가니까요. 번개하니까 내가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우리 대망동 목회할 때에 나하고 전도사 세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때 7월달에 걸었는데 비 오고 천둥 번개 치는데 우리가 같은 여인 속에 방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방에 번개가 들었어요. 그 성경이 탔어요. 그 이상하다.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성경이 번개 불 맞아서 성경만 새까맣게 탔단 말이죠. 사람은 안 타고. 그 사람 지금 살아있어요. 성경 태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얼마나 화가 났기에 야 너 이거 성경 믿지도 않은 거 뭐 가진 데 태워버려. 그래 태운 같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가서 딴 데 가서 목회하겠어.
여러분도 이 말씀 안 믿으면요, 번개불이 성령 태웁니다. 조심하세요. 성령 탄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예? 하나님 얼마나 하나 화가 나서 당신의 집 솔로몬 성전을 불태웠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화나서 에덴성 자기가 만든 걸 뒤집어퍼 쫓아내었어요. 이 공의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 안 받으니까, 사랑을 싫어하니까 나가 죽으란 거죠.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도 뭐 동방열사한다고 뭐 무슨 또 동 무슨 교회라고 또 이거 꼴값하네. 하나님 성경 불태웠는데 무슨 동방열사냐 이게. 응? 문제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천번 반번 넘어져도 어떻게까지 일어나야 되지. 7.8개지. 응. 일어날 거요. 그냥 자빠 있을 거요.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요. 너 시드기야 같이 갈 거냐 안 갈 거냐? 응?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급하면 또 예레미야 불러와서 또 기도시켜. 되지도 않는 기도를. 응? 그래도 비밀로 물어봐. 야, 좋은 소식 왔어? 야, 좋은 소식 왔어? 왔어요. 뭐야? 당신 눈알바지 잡혀간대. 그게 하나님 심판이요. 하나님 심판은 못 건져요. 내가 아무리 빚는다 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으로 회개 안 하면은 재앙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의 복은 마귀가 못 뺏어가요. 아무리 넘어뜨리고 아무리 범죄해도 성령이 강하니까 와서 회개시켜서 당신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응? 성령이 우리를 고치면은 뭐 대충 무슨 뭐 숙개 이자트 향이 아니고 세밀히 고치는 거예요. 아주 질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질이 이 성경 읽어보니까 사실 본문대로 맞지요? 이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다른 사람 거 아니에요. 성경 보고도 자기를 발견 못하면요, 영적 잠이 든 거예요. 잠을 깨세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려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70년 잡아가 하나님 화났다. 70년 붙였다. 그러면 스가랴 1장 12절에 종말은 우리는 회복을 받았어요. 70년 회복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쎄임이 나가지고 우리 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런데 마귀는 언제 잡느냐? 인치는 숫자가 차야 주님이 쇠사슬로 천사를 시켜서 용을 잡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상처가 나고 또 내시린 경기와 같아. 내시린 경기는 뭐 째지고 피나고 깨져도 괜찮아요. 벗겨만 땅에 안 되면 되거든요. 그 경기 방법이. 예? 엄청 두드려 맞아도요. 기밀이 보세요. 막 피투성이 돼도 어깨가 안 돼요. 어깨만 대야 탁지만 딱 들어버리게. 그렇죠? 근데 싫으면 또 반대야.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먼저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경기에 경기 법이 있듯이 우리 영적 이 싸움의 법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그 기도교는 무릎 종교입니다. 무릎 종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 인간은 아담부터 실패자입니다. 마귀 못 이깁니다. 만약에 아담이가 마귀겠다면요.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도 없어요. 10원 한 장 안 도와줘도 아담이가 도와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 못 이기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이 아담을 제대로 만들지 그래. 비시비시하게 만드냐고. 그럼 네가 하나님 해봐라. 네가 하나님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도 모르는 게 뭐 까부느냐고. 예? 하나님이 왜 아담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주려고? 사랑 주려고.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 그냥 또 뭐 불법이잖아. 예?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뭐 조건이 있어 주나요? 그래서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려고 아담을 뱀한테 붙여서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배후만 죄는 하나님이 모릅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 그래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서 고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해서 또 다윗을 택해서 약속을 세우고 그래 예수님이 나중에 옵니다. 응? 와서 앞서간 예수님의 종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몽땅 굶어지고 율법의 요구 신명기 21장 23절 높이 나무에 달려서 많은 죄인들이 보는 데서 비방을 받고 조소 희롱을 당하고 홍포를 입고 죄인으로서 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게 이적이죠. 또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거 큰일이죠. 이걸 누가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불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 예수는 마른 땅에 줄기 같고 연한 손 같아서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흠모한 거 없다 했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개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눈을 감겼기 때문에 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외워도 예수를 발견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을 잘 읽지 않답니다. 왜? 양심이 있는가 봐. 아무리 봐도 이 문장은 예수의 사건인데 읽을 수가 괴로워서 그래서 52장 읽고 그 다음 날은 한 장 넘겨서 54장 간대요. 그 양심이 있는가 봐. 자, 10절에요. 가령은 예를 들면은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느리라.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이 아무리 약해지고 아무 힘 없어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딴 생각 말고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70년 무릎 꿇어. 너희 조상의 죄가 모여서 70년 만들어놨으니 그게 아담의 죄로부터 솔로몬의 죄 모든 조상들의 죄가 뭉쳐져서 죄가 태산같이 커졌다.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은 완전수 70년 노예 생활이다. 그래서 70년을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다니엘이가 마지막 때 깨닫고 금식하고 스룹바벨이가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터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을 베풀어서 피로상 교회를 공짜로 줬는데 거기 불려와서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가지고 한다는 일이 WCC입니까? 응? 신문에 WCC를 서울로 옮겨볼까 해도 안 되고 부산에서 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WCC를 반대하느냐?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우리는 동성애도 안 하고 다원론도 안 하고 우리는 예수만 믿는데 이 두 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런 발자취가 전부 다원론했고 예수 밖에도 비치도 해놓고는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에 고소하게 돼. 고소? 우리가 법에 잡혀간다고 반대 안 할 줄 아느냐? 우리는 목숨 걸었다. 진리에. 그래서 이제 반대파가 막 있어요. WC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한다는 거야. 이게 세계 장치인데 안 할 수 없다게. 그렇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치 않아요. 70일에만 회복이고 70일 회복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못 건쳐요. 그 인간들은 못 믿어요. 알 수 없어서. 몰라서 못 믿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샌드위치같이 중간에 끼었어요. 하나님은 내 말만 들어. 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백성이 듣지 않아요. 그렇게 애매한 것은 종이요. 그래서 세매에 들어갑니다. 투옥됩니다. 빠뜨립니다.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렸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자, 예레미야가 지금 사촌 땅을 밭을 사놨지요. 그럼 하치는 답사해보자. 정말 땅이 그거 있나 보자. 그래 갔는데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야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문지기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추측하기를 예레미야 저 사람이 입만 열면은 북방 온다, 바벨론 잡으러 온다 하더만 이 사람이 바벨론의 간첩인가 봐. 그래서 바벨론 가는 길에 그 이제 아나도시 베냐민 옆에 있으니 이렇게 가봅니다. 하나메리가 자기 사촌인데 내가 은을 17개를 달아주고 증서를 두 통을 써놨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보러 가는데 이 경계하는 사람이 응? 문지기가 응? 너 어디 가는 거야? 너 왜 북쪽으로 가는 거야? 너 바벨론 가는 것이지? 오해하고 뭐 구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 14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너는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의 종이다. 내가 여호와의 몽둥이 바벨론에게 항복할 사람이냐? 난 죽어도 항복 못한다. 난 하나님께 항복했다.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적했지 않느냐? 나는 너희가 대적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왜 하나님 몽둥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겠냐? 항복할 조건이 없다. 그래서 이게 오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성경을 놓고 오판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 짓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예? 잘못이지요.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라면 외워도 몰라요. 외워도.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서를 알지 못해서 선지자 예수를 죽였다 했어요. 외우겠지요. 700년, 800년 계속 그것만 안식일 읽으면 외워지지요. 그런데도 성경의 로고스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도 안 믿는 게 육신을 믿겠어요? 그렇게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의 못으로 박은 것이 이게 성경이 이룬다는 걸 저는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가는 길이 성경이고 예수님 행위가 성취인데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예수를 만왕의 왕을 만들고 말았어요. 로마 정부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애굽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병이 이루었습니다. 이집트가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 제국도 오늘 러시아는 더 큰 걸 합니다. 동방 역사. 태산이 없으면 아메리카 머리들 어디다 내놓습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요. 언덕이 없으면 소가 일 없다. 할 일 없어. 소는 항소는 힘이 세기 때문에 언덕이나 나무나 코끼리 같이 아무거나 앞에서 막 받아버려 자빠져. 그게 항소 잘못 먹으면 또 받쳐 죽어. 항소는 힘이 세요. 응? 불로 받아. 그래서 청도 소싸움 있잖아요. 예? 사람들 많이 모여. 아, 소싸움이 그 길이 재밌다. 큰 산 같은 소들이 와서 붙어가지고 내다 미니까요. 한 놈이 자빠지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 그렇죠? 그 승리 쾌감. 이긴 쾌감. 그 수르바벨의 승리 쾌감은 초막길에 이제 오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공주 날아갑니다. 스가랴 사장같이 은총골짜기 일어나고 역사 이래. 이런 일은 처음 본다게요. 지뢰가 타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군소교단, 세일교단이 이렇게 지뢰가 타작이 되든 꿈에도 몰랐다. 너 스가랴 사장 안 믿잖아. 믿어. 빨리 믿어. 그러면 14장 초막길에 할렐루야 보호받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내가 누구냐?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종인데 내가 바벨론에 함호한단 말이야? 망자단 쳤어요.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안 들었도 예레미야를 업신여겨 보통 사람들 알아요. 여러분 대선지자입니다. 이 지구에서 하나님 다음에 예레미야요. 예? 그럼 오늘 또 지금 하나님 다음에 수르바벨이요. 근데 보기는 꼭 거지 같아. 거지 같아. 완전히 거슬린 나무 떼기야. 왜? 옆에 저기 갔으니까
선도 그 길 가야 되지요. 그 멸시 천대받지요. 짓밟히지요. 무시당하지요. 그렇게 억울하지요. 응? 내 속은 멀쩡한데 선악가가 나를 끌고 가니 실수도 많이 저지르지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지요. 기도도 해주고 탄식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응? 이렇게 저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응? 자라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장성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며 이제 제목을 잡았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자꾸 북방을 지켜두고 북방편이 돼가지고 온다 되면 이 사람 북방을 잡아왔습니다. 그럼 시드기야 방백들이 화가 나겠죠. 그렇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자꾸 우리를 보고 저주하고 바벨론 온다 하고 애굽에 도움도 안 된다 그래 하니 저 사람이 분명 간첩이 틀림없다. 그렇게 잡아넣어라. 그래서 잡힌 거예요. 방백들이 노하여. 네? 방백들이 노하였어요. 노는 하나님 하는 것이지 재진 주제 뭐 노를 하느냐. 응? 예레미야를 때려서 아유, 죄도 없이 또 매맞았다. 응? 몰락적이죠. 응? 그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항상 억울한 매를 맞아.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줘야 되지. 네? 보상. 응?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었더라. 요즘은 이 법에서요 잘못을 말 저질러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치할 때 유신헌법 나오고 유신 1호, 2호, 3호, 4호를 범해서 이제 재판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시 고소해서 회복을 받아요. 그 유신은 법적이 아니다. 그래서 뭐 모든 처형 받은 사람들 또 법에 저촉돼서 제재받은 사람들이 회복을 받았어요. 응?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인데 그때는 그런 법이 있어야 나라를 세우는데 후손들이 뭐 지나간 법을 고칩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문 재판하면 안 고칩니다. 그래서 말씀은 철두철미하고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가 말한 율법 시편은 예언은 일점도 변치 않고 된다는 것이죠. 그 지나간 심판도 지금도 오는 심판도 성경대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 형님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옥으로 갇혔. 우리도 지금 버림받았잖아요. 누가 새 일을 따라옵니까? 물어봅니까? 응? 안 물어봐요. 그래서 옥에 갇혔다. 우리가 사는 이 장소도 응? 이 상점 빌딩 5층도 비밀로 숨어있는 곳이요. 누가 지나가다 여 교회 있나 물어보면 교회 없다 합니다. 3층에 이사 갔는데 또 교회가 들어온다 캐. 그 좀 신경 쓰이네. 그 물어봤더니 여의도에서 온다 캐. 순복음 교회인가 그만. 그럼 3층하고 우리는 5층, 우리 5층이 이겠죠. 5층이 높으니까. 그 오면 가면서 또 만날 게 아닙니까? 응? 그것도 전달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10일 한란까지는 숨어 있는 상태니까, 응? 뭐, 억울해도, 이달에게도 가만히 계셔. 싸우지 말고. 진리를 아는데, 그냥 진리 모르니까 반대하잖아요. 그 혈기내만 지니까, 이달에게도 웃어버려. 이단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달에 가거든, 예? 16절에요. 자,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갔어. 그렇게 옛날에 지하실인 것 같아, 지하실. 요즘도 형무소는 시설이 좋습니다. 예? 죄를 지어도요, 형무소가 가난한 사람, 집보다 훨씬 낫다. 어떤 할아버지가 형무소 가려고 일부러 가게 빵을 한 훔쳐서, 빵만 한 훔쳐도 형무소 갑니다. 절도 죄로. 그 왜 그랬을까요? 형무소 가고 싶어서 도둑이 됐다는 거지요. 왜? 우리 집은 빵도 없고, 빵도 시원찮은데 형무소 가면 보일러 떼주지. 환경조지, 신문 들어오지, 뭐, 놔주지. 다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밖에 못 나간다는 게 다리지. 아니 호텔 갔다는 거예요. 요즘 형부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인권 하면서. 근데 예레미야 그때는 거기에 전기불이 있겠어요. 거기 뭐, 지하 굴에 말이요. 답답하지. 우리도 애워싸임을 당하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답답할 때가 많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예레미야가 옥에, 음실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뭐 물어보려고, 답답하니까, 뭐 점쟁이가 알겠어요. 박사가 알겠어요. 유다 장래에 대해서, 왕의 장래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양심은 있잖아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불량되면 버렸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짐승과 같아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미안한 줄도 몰라. 아주 잡아먹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아. 짐승은.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줬는데 선악과가 점령해버리고 양심이 다 마비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흑암에 빠져서 긴가민가한게 그러면 우울증이 오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왕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 잠깐 나와봐. 예레미야야, 나와봐. 나 좀 만나. 그래서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무슨 비밀이어도 비밀은 다 아는 사실인데. 여호와께서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선지자야, 너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게 있어?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받았습니다. 뭐야? 좀 비밀이 말해봐.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이미 받아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벨론 왕을 섬기소서. 70년은 못 건칩니다. 하나님 자신도 못 건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 연대 날짜는 못 건칩니다. 그렇게 복종하세요. 그렇게 시드기야가 난 못해요. 환경이 또 환경 찾습니다. 왜 못하는데요? 이미 우리 형님들 우리 민족들이 바벨론 잡혀갔잖아. 갔지요. 1차 2차. 그럼 내가 항복하고 그러면 소문 나면은 나를 무시하잖아. 우리 예루살렘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에 가면 우리 민족이 갔는데 나를 얼마나 없신 얘기했냐. 그렇게 난 못해. 아이고, 재진 주제에 뭐 위신 찾고 체면 찾고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만 사는 길인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데 왕이요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날 옥에 가뒀습니까? 난 죄 지은 거 없어요. 나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뿐이에요. 그게 죄입니까? 그 모세가 죄인입니까? 율법 받았다고? 아브라함이가 약속 받았어. 그럼 아브라함 죄인입니까? 당신들 아브라함 씨 아니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받는 게 죄냐? 그럼 우리 구의사 재단에서 예언서만 계속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응? 계속 예언서만 돌리잖아요. 이사 1장부터 계시록 가서 또 이사를 가고. 응? 그럼 이게 죄냐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연화를 했는데. 응? 죄는 따부시가 죄지, 케이엔시시가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바벨론, 그게 죄지. 시온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는데 나를 옥에 가둡니까?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항변하는 거예요. 당신이 급하면 날 찾아서 물어보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날 가뒀습니까? 방백이 그렇게 겁납니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겁 안 납니까? 당신 눈 빠지겠다. 왜? 뭘 못 봤어. 성경을 못 봤어. 성경 못 보면 눈 빠져요. 눈은 사명에 보는 것이에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어디 하나님 많이 요즘 자주 봅니까? 하루에 몇 번 봅니까? 예? 바쁠 땐 안 보지. 근데 얼굴은 또 몇 번 봐. 가장 시간 보잖아. 세수하고 또 닦고 또 화장하고 분바르고 또 닦고. 응? 이렇게 육신의 얼굴은 수없이 보면서 영적 얼굴은 왜 안 보느냐? 이 설교 시간이 영적 얼굴 보는 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때가 못 오느냐? 네? 잠은 밤에 자지. 지금 밤이요 새벽인데 잠 깨야 되지. 자, 옥에 왜 가뒀습니까? 그렇게 왕이 양심이 찌르겠지요. 그렇다. 너는 죄 없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본주의로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자격이 없죠.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다 잡혀갔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어요? 유다 왕국이 이미 넘어갔는데 70년.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내 주 왕이요,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도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안 먹으면 배고파. 고통 오면 고통받아. 응? 우리 몸과 예레미야는 똑같은 몸이요. 그게 음실에 지하실에 갇혀보니까 정말 못살겠어. 답답해서. 그게 왕에게, 왕이요, 나 제발 그 옥에 가두지 마세요. 나 죄 없어요. 응? 나 하나님 종이요 이래도. 근데 왕이 몰라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서 시드기야 마음을 감동시켜서 옥에 보내지 않았어요. 21절에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그게 왕궁 옆에 두고 떡 만드는 자 주방장에게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양식을 줘요. 알았다. 네 고생 많았다. 너 이제 옥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우리 왕궁에 살자. 응?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그게 시드기야 잡혀갈 때까지 예레미야도 있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잡혀갖고 39장에서 43장에서 요한한 단체가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말이 있으니까 그 애굽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에서는 법적인 사람, 진리의 사람. 그런데 사탄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최전방에 섰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재단도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서면요, 상처가 나고 부상을 당하고 전쟁하면요, 전사당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붙였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완전치 못한 군대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와서 치료해주고 일으켜주고 또 끌고 가고 그 시온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 7.8기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성령이 오면은 은혜가 됩니다. 성령 안 오면 절벽강산입니다. 앞이 탁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라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집읍시다. 12장 성가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대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대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 서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대도 주님께 처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우리는 초상적부터 잘못했고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녔지만은 주님이 69일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주의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을 은혜로 주시고 종말에 새 일을 주시고 처장거지를 주어서 원수를 소멸하고 아마겟돈의 승자로 만들렸고 고난의 풀물을 가고 있나이다. 사방 애워 쌓이고 형님 예레미야 같이 음실에 들어가서 고난 중에 있지만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에 스룹바벨 역사로 빛을 발하고 흑암을 이기고 승리자로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동서남북 축복 회복되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겠나이다.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영원한 안식을 축복으로 받는
지혜자가 되도록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일곱 명의 수시사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역사에 동참하여 시원산의 승리자로 할렐루야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우리 남녀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